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 소개 임야를 남서쪽 450m 전방에서 바라본 로드뷰이고요. 매매 대상은 통산이 아니라 산 중턱부터 봉우리까지 부분 면적입니다. 임야의 지형도를 보시면 동북에서 남서로 길쭉한 준직사각형에 동북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은 동북고 남서저 지형이고요. 임야의 세로 길이인 서북에서 남동 길이는 57m이고 임야의 가로 길이인 동북에서 남서 길이는 186m네요. 186m 가로폭의 임야에 9개의 등고선이 통과하고 있으니 경사도의 탄젠트 세타는 0.48이 될 테고 삼각 함수표로 환산하니 요 임야의 경사도는 25도에서 26도 정도 되겠습니다. 임야의 남서쪽 250m 아래로 2차선이 통과하고 있고요. 2차선 건너편엔 하천폭 100여m의 금강천이 흐르고 있네요. 임야 서북쪽의 주황색 도로는 영암 순천간 남해고속도로이고요. 임야에서 동쪽으로 4km를 주행하면 장흥 도심 중심부에 닿게 되고 거기서 3km를 북쪽으로 주행하면 장흥 IC가 있습니다. 저는 장흥에 가본 적이 없고요. 장흥이라면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장보리랑 연민정이 쟁반 이고 다니며 국밥 배달하던 모습만 기억에 남는데요. 장흥이라는 지명에서 왠지 정겨움이 묻어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정겨움만으로 땅을 덜커덕 살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임야가 위치한 곳의 지적도입니다. 좀 이따 토지이용계획원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이거든요. 제가 요 3260평의 임야를 1600만원에 팔아보고자 장흥에 대해 연구를 해봤는데요. 장흥에서 도심 근거리에 전망 좋은 남향의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딱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뒤에 산이지, 앞에 물이지, 경사 안 높지, 도심 가깝지. 듣다 보니 그럴싸하시죠? 혹시 장흥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싼 맛에 임산 영농용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테고요. 장흥이 아니시라면 그냥 1600만원 없는 셈치고 묻고 따블로 가를 넘어 묻고 땄다 따블로 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투기 주장하거나 꼬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토지 이용 계획원을 살펴보고 총 브리핑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잠시 팁 하나 드리면 요런 공시지가로 파는 토지 시리즈는 계속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런 공시지가 매매 토지에 관심 있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 된다는 거. 토지 이용 계획원 살펴볼까요? 수재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사안리 산 66번지이고요. 지목은 임야죠. 면적은 1,777제곱미터로 3,260평이고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490원으로 평형당 4,926원이네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 건폐율 20%의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죠. 세 가지 조항 다 언제든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의 여지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토지의 이용제한 사항은 당연히 가축사육은 곤란하겠죠.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준보전 산지이고요. 금강천이 있어 공장 설립에 승인을 요하네요. 총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야로서의 본연의 목적,
또는 묻지마 투자용 분야의 매매입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리 산 66번지이고요. 2차로에서 250m 떨어진 자연녹지 지역의 맹지네요. 25, 6도의 경사도로 면적 3260평에 공시지가는 4926원입니다. 임야의 향은 남서향으로 남서쪽에 폭넓은 금강천이 흐르고 있고요. 장흥 읍소재지 도심 중심부로부터 주행 4km 거리에 위치하네요. 본 임야의 매매가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1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